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불 20주 연속 동시간 시청률 1위, 박정현 첫 우승 기쁨, 종합. 가수 박정현이 송창식의 푸르른 날에 푸르른 기백을 감동적으로 풀어내 불후의 명곡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한 KBS의 TV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605회는 전국 6.9%, 수도권 5.8%로 토요일 동시간대 통합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불후의 명곡은 동시간대 20주 연속 1위에 올랐다. 605회는 아티스트 송창식 편입으로 꾸며졌다. 정승환과 유리상자, 에이머즈, 박창근, 박정현 등이 무대에 올라 송창식의 명곡을 재해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창식은 한 번쯤에 이어 두 번째 무대를 선보였다. 송창식은 내가 제일 처음 작곡해서 불렀던 1호 곡이라고 소개하며 창밖에는 비 오고요를 불렀다. 기타 선율 위에 송창식의 목소리와 여백이 큰 여운을 남겼다. 명곡판 정단은 송창식의 무대에 묵직한 박수를 보냈다. 첫 번째 주자로 정승환이 무대에 올라 밤눈을 불렀다. 정승환은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한 밤눈으로 익숙한 도입부를 열었다. 정승환만의 보컬색과 시그니처 멜로디 진행 위에 송창식만의 감성이 더해졌다. 겨울밤을 걷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무대를 관통하며 힐링을 선사했다. 박정현은 정승환 무대, 정승환 음악다운 무대였다 고평했고, 송창식은 이 노래가 부르기 힘든데 정승환은 너무 잘 불렀다 고 칭찬했다.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유리상자는 우리 눈으로 깊은 감동을 줬다. 지난 27년간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돋보였다.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하모니와 폭넓은 음역대로 남다른 내공을 뽐냈다. 무대 뒤편에는 데뷔 때부터 이어져온 유리상자의 사진들이 펼쳐지며 뭉클함을 더했다. 송창식은 유리상자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며 넓은 음역대를 언급했다. 유리상자는 정승환을 누르고 1승을 차지했다. 에이머스는 고래 사냥으로 세 번째 무대를 꾸몄다. 에이머스는 긴 천이 달린 부채 퍼포먼스로 초반부터 시선을 끌었다. 에이머스는 강렬하게 변곡된 고래 사냥의 칼군무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무진은 에이머스 무대 바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멋있었다 고 평했다. 송창식은 흐뭇하다. 이 친구들이 우리 가요계에 힘을 주는구나 했다 고 전했다. 하지만 에이머스는 유리상자에게 패배했다. 유리상자는 2승을 챙겼다. 네 번째 순서인 박창근은 나의 기타 이야기 무대를 선사했다. 송창식에 대해 버팀목이라며 남다른 존경심을 보인 박창근은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진심을 더했다. 박창근은 자신의 주전공인 정통 포크의 매력을 10분 펼쳐냈다. 박창근은 진정성 넘치는 나의 기타 이야기로 관객들을 열광케 했다. 이에 양동근은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고 했고, 정승환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송창식은 박창근은 개보로 따지면 송창식 개보다며 극찬했다. 박창근은 유리상자의 3연승을 저지하고 승리했다. 마지막 주자로 박정현이 호명됐다. 푸르른 날을 선곡한 박정현은 선배님의 열창에 항상 취하게 되고 이 노래를 들을수록 영혼이 깊어진다 며 노래를 시작했다. 박정현 특유의 보컬색이 무대에 울려 퍼졌고 압도적인 성량과 감정 조절의 운용이 감탄을 자아냈다. 박정현은 속삭이듯 노래하다 폭발하는 가창력으로 에너지를 뿜어냈다. 송창식은 박정현은 확실한 가수다. 한국 가요계에 그래도 박정현이 있다 며 극찬을 전했다. 이번 경연의 최종 우승자는 박정현이었다. 네 번째 출연 만에 불후의 명곡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된 박정현은 송창식에게 트로피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도 미담만, 이명웅의 미담이 반가운 이유 호서인 레터. 이쯤 되면 이명웅이 미담인지
미담이 이명웅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미담 제조기, 이명웅의 미담이 또 한 번 전해졌다. 최근 SNS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에는 군대 후임이 기억하는 이명웅 병장, 이라며 이명웅의 군대 후임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는 -2012년 뜨거운 여름 육군 3사단 백골 부대 일반전 초, 갑에서 선후임 관계로 이명웅을 처음 만났다며 늦은 나이에 입대해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이명웅이 여유롭게 다가왔다. 이명웅은 매번 근무자들을 살뜰히 챙기며 단단한 팀워크를 다지는데 큰 도움을 줬다며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이명웅은 어느 날 군내 높은 간부가 부대 급습한 상황에서 다들 당황한 와중에 깔끔한 브리핑으로 포상을 받았으며 소초 막내인 A씨에게 다가와 간식과 함께 군 생활 요령을 전달했다고. 그는 이명웅에 대해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처럼 공감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똘똘 뭉쳐 짧지만 길었던 6개월간의 군 생활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명웅의 미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백골부대에 600만원가량의 복지 물품을 지원했고 백골부대 전위자 부산 뇌병변장 A인 축구팀 코치 B씨를 격려하며 선수들에게 고급 축구화와 응원 사인을 보낸 사실도 전해졌다. 더불어 이명웅은 지난해 인천에서 진행된 콘서트를 보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한 80대 관객의 치료비를 대납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명웅 측 관계자가 병원에도 함께 동행했다고. 뿐만 아니라 지난달 이명웅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에서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시축은 이명웅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구단의 거마비 지급 또한 정중히 사양했다고. 또한 이명웅은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 팬들에게 가장 먼저 상대팀을 배려하자는 말을 전했다. 팬덤 영웅시대를 나타내는 하늘색 의상을 입고 싶겠지만 상대편 유니폼 색인 하늘색과 겹치는 것을 방지하자면서 드레스 코드로 하늘색을 제외한 자율복장을 정했고 축구 팬덤의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 가수의 그 팬덤이라고 영웅시대는 하늘색 의상을 입고 오지 않는 것은 물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보냈다. 이명웅 역시 하프타임 공연에서 노래와 춤을 준비했고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선보이면서 축구화를 착용했다. 댄서 9명 모두 이명웅처럼 축구화를 신고 있었다. 이는 축구장 잔디 훼손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명웅은 댄서 9명에게 축구화를 선물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에 전 축구 선수 이천수는 이명웅을 극찬하며 한 사람의 힘으로 많은 관중들이 온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릴 일이라며 영웅시대 팬클럽도 주축이 저에게는 어머니뻘, 누나뻘분들이 많다.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스타가 오면 그쪽에 몰린다. 보기에도 안 좋고 경기 흐름에도 안 좋은데 미리 공지했다는 걸로 안다. 영웅시대에서 사전에 이탈금지, 쓰레기는 갖고 나오기를 공지해 성숙한 팬 문화를 보여주었다. 응원하게 됐다. 고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이명웅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끊임없는 미담으로 연예계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최근 스타들의 계속된 법원 출석, 범죄 혐의와 관련된 보도 등 연이은 악재들로 대중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웅의 행동은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감동을 안기고 있다. 매번 새로운 미담으로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이명웅의 행동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더욱 긍정적인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연예인이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아닐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